구피는 지금 엄청 치열하게 먹고 있거든요.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탱선이에요. 오늘은 네이처팜에서 받은 뉴트리언스 FP 사료 그리고 이지 박테리아 스텝 1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클로버TV님, 종수님, 병두님, 승우님, 경진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몇몇 분들께서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는 위로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이 마음에 치유도 되었고 힘도 얻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요 사료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이 뉴트리언스 F라는 사료는 이 플레이크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F. 이 사료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플레이크처럼 생겼을 거예요. 한번 뜯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진짜 플레이크로 되어 있죠? 제가 써본 바로는 플레이크 사료는 부상성 사료들이 많아서 바로 가라앉지 않아서 구피들도 되게 잘 먹었던 사료예요. 합자를 보시면 이렇게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뉴트리언스 F 사료는 플레티, 몰리 등 난태생종사리과 그리고 소형어조, 소화기관이 약한 오종들에게 부드러운 입자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해요. 이게 진짜로 좀 부드러워서 잘 부서지고 부드러워서 먹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뉴트리언스 F 사료 한번 먹여볼게요. 사실 대피라서 안 먹는 거 없이 다 잘 먹는 친구들이긴 한데 일단 먹이 반응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없어서 못 먹네요. 이렇게 부상성 사료 위에 뜨죠? 먹이 반응은 나쁘지 않네요. 요 옆집에서 뭐 먹을 게 있나 구경 왔네요. 옆집도 한번 줘봐야겠어요. 열심히 물고 다니네요. 뉴트리언스 P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P 사료는 이렇게 칩으로 생겼어요. 그 이름도 플레코 칩스에 줄여서 P인 것 같아요. 이 사료는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플레코 코리도라스와 같은 저소종을 위한 치맛성 먹이 얘들이 깔아앉는다는 말이겠죠. 물에 넣으면 바로 스피루리나 효소가 첨가되어 복수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스피루리나가 들어서 그런지 색깔이 초록 색깔이에요. 그쵸? 그리고 되게 얇아요. 잘 부서지나? 잘 쉽게 부서지네요. 얘도 구피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잘 부서져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P사료와 F사료 모두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분해가 빠르고 배설물을 최소화하기에 질병 발생의 원인인 병원균 증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질 오염에도 좀 괜찮은 걱정 없이 급여할 수 있어서 장점인 것 같아요. 요것들 좀 크긴 한데 구피도 한번 줘볼게요.
바로 깔아놨습니다. 보이시죠? 깔아놨어요. 얼마나 반응이 있나 볼까요? 새끼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직 얘들이 위에만 밥이 있는 줄 알고 밑을 보지 않고 있어요. 얘네도 먹이 반응이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구피는 지금 엄청 치열하게 먹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우리 디스커스 물집모자 친구들한테 한번 줘볼게요. 세 개 줘보겠습니다. 뭔가 싶어가지고 친구만 내쫓고 있어요. 과연 먹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지 박테리아 스텝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고농축 박테리아로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집중적으로 제거해준다고 쓰여있어요. 그래서 물갈이 후에나 물 잡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보면 여전히 박테리아제라서 그런지 똥냄새는 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품을 제공해주신 네이처팜에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